만들었어요. 아니, 구절초는 만들고. 구절초는. 아, 구절초 나도. 아, 진짜 구절초는 국화가인가 보다. 이게 네. 국화냐? 똑같이 생겼어. 응.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총무님한테 이제 전송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그 구절초가 색깔이 좀 그 붉은색 계열. 저 우리 선생님 옷 입은 저런 색 계열이어갖고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흰색만 있는 데다가 하는 것보다는 흰색을 심고 라인 같은 거 처리할 때 아니면 뭐 하트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다 이제 또 뭐 관상도 되지만은 쇼도 되고 또 볼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라인 처리하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일부러 갖고 왔고요. 이제 그 구절초 증식법 또 이제 그 구절초뿐만이 아니고 삽목하는 방법을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지금 약품하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요거는 이제 가실 때 그 약이 지금 부산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생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저하고 만병초 때문에 이제 알게 돼 갖고 있는데 수출을 외국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밝은 촉진제를 전부 수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하고 또 어차피 노동력을 들여서 삽목을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양을 활착을 해야만이 또 소득도 되고 또 뭐라면 여러 가지로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회사에 뭐 약 팔아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제품이 있다. 우리나라 것도 수출을 해서 더 훨씬 외국 것보다도 더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증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 플러그도 다 가져왔거든요. 먼저 이제 이 약품은 초본하고 목본하고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삽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목류는 3배에서 10배를 침지하고 초화류는 10배에서 50배를 침지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1로 했을 때 한 10배에서 50배 정도의 물을 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뚜껑을 하나를 했을 때 이제 초본위로 따질게요. 했을 때 물을 한 5배 정도 이 정도 이제 해갖고 그리고 컵은 왜 일회용 컵을 쓰시는 게 좋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아무리 무슨 뭐 세제를 쓰고 한다고 해도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물도 마트나 이런 데서 생수를 사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온 거거든요. 하신 다음에 또 컵이 우선 이제 구절초 이제 증식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삽목. 근데 다른 초본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감국도 삽목할 때 맥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상 절단을 할 때는 이 기부가 이렇게 각도가 한 15도 각도로 나올 수 있도록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디 삽목도 가능한데 마디 삽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장점이 좀 없어갖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두 마디를 놔두고 절단을 해요. 이렇게 두 마디를 놔두고 그러면은 두 마디를 놔두고 절단을 한 다음에 얘를 우선 물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놔두고 이렇게 컵을 해서 한 30분 동안 담궈 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자르면서 이렇게 이제
담궈 놓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FM 방법이고 우리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나와요. 요즘 인건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막 이제 삽목을 막 트레이에다가 막 꼽아요. 그냥 막 해서 막 꼽고 막 꼽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러면은 왜 이 FM 방법을 알려드리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무슨 이제 또 우리 약초를 이제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희귀종 또 애껴하고 이거는 꼭 증식을 해서 내가 좀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내 저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저 가정을 좀 윤택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수입이 어려운 것들이 품목이 있어요. 그러면 왜 어려운 품목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용담이라든가 그 제한 품목이 많아요.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자체가. 그러면은 후어기는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을 못 하니까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죠. 삽수를 한 두 개 정도만 끊어놓는 거예요. 원래 일본 사람도 다 그래요. 또 미국 사람도 다 그렇고. 그래서 삽수를 한 두 개 정도만 이 정도를 끊어오는 거예요. 끊어서 약품을 처리하고 거기서 소독을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만 가져와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분 동안 이렇게 담근 다음에 얘는 이제 순간 침지를 해야 돼요. 삽목을 할 때 순간 침지. 그래서 딱 찍고 바로 꼽아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신기하다. 딱 찍고 딱 꼽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서 꺼내서 약품에다 네, 약품 바로 찍어 주는 거예요. 이게 물에서 꺼내갖고 약간 물기를 좀 떨어지게 끓으면 그냥 놔둬요. 한 10분 정도 놔두면은 원래 물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얘가 또 물을 먹고 있는데다가 얘가 찌면 농도가 또 얕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져서 물이 좀 빠지게 끓으 놔둔 다음에 바로 찍고 해서 이제 해 나오면은 이제 다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구절주 같은 경우는 두 마디니까 면적이 적잖아요. 이 합박이 적잖아요. 이 잎이 그러면은 169 정도가 좋아요. 이제 원래 국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200구에다 하기도 해요. 200구에다가 하나씩 꽂기도 하는데 지금 요즘 막 삽목하는 철이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한 2주 정도가 되면 뿌리가 발근이 돼요. 발근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류는 지금 상당히 컸잖아요. 누가 갖다 실험을 해 보시려면 여기까지 다 가져가서 이거는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몇 년 묵은 거예요. 몇 년 묵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 대가 굵어졌잖아요. 대가 굵어졌는데 사실은 얘를 좀 큰 분에다 옮겨줬으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거를 한 한자짜리 분에다 해가지고 여기를 싹 잘라주는 거예요. 구절초가 몇 월달에 피어요, 꽃이? 9월에. 9월달에 피어서 구절초예요. 그래서 9월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를 싹 해주고 이걸 삽목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 100개 이상이 나와요. 그럼 저 바닥에 심어도 안 돼요? 지금은 저기다는 안 되죠. 예, 안 되고 모판에. 예, 모판에 해서 아니요, 뿌리를 내려야죠. 얘는 잘라서 여기다 심고 네. 해도 워낙 좋죠. 지금 물 주면은요. 예, 물 주고 나면. 저희 예, 네. 이제 이거를 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습을 하시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해도 지금 초번율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구절초 길어는 저거 3개하고 4개 주시면 네. 돼요. 네. 저희 4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페피노를 여러분들 그 하나씩 다 그 책 안 가져가셨나요 이거? 못 가져왔어요. 약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대요? 그때는 우리 안 썼는데 프린트 해갖고 그, 전달을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또 페피노 내가 뭐냐면 약초학교에 우리 시흥시 약초학교에 쓰라고 그 제가 그 인쇄해 놓은 것을 여러 장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종이 페피노를 지금 페피노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드려. 사실 오늘 제 강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저보다 또 하루 가라고 그래갖고 갑자기 어제밤에 전화 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페피노는 토마토 혹시 키워보신 분들. 토마토 많이 키우잖아요. 토마토 겨순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아야만이 겹순을 잡아줘야만이 토마토가 꽃이 오고 또 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대만 남겨놓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꽃이 피고 꽃이 피면서 또 이제 술을 뽑은단 말이에요. 그럼 꽃이 핀 건 놔두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벽가지가 나오면은 전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도 좀 내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구절초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절단을 해서 물에 컵 담궜다가 약품을 찍어서 이렇게 아로니아도 가능해요. 아로니아도 잘 됩니다. 지금 3억이요. 지금 해도 돼요. 아로니아 지금 조금 했는데 네. 아로니아가 지금 순이 조금 굳어진 다음에 새 순을 갖고 하시면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쯤 했으면은 순이 나기 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벌써 아로니아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네. 그거 가지 잘라서 하면 돼요. 꽃이 핀 거는 놔둬야죠. 열매를 놔두고 채순으로. 밑에 있는 부정아 네. 그러니까 그 겹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거를 전지를 해갖고 네. 똑같이 이 약품을 처리를 하고 하시면 굉장히 발근이 잘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찍어가셔갖고 개인별로 주문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럼 물에 안 담가도 돼요? 예, 아니 물에 담가도 되는데 워낙에 도마도라든가 뭐 또 구절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삽목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FM을 가르쳐주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이 들어왔다 이 말이요. 내가 이거는 시중에 나가보니까 가격이 한 포기에 8,000원 만원을 주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식을 빨리 많이 해야지. 왜냐? 그래야만이 또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FM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저희는 농사 지을 때 그냥 막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물에다 찍어 가지고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아, 손이 안 지르니까 제우스. 이거 소독에. 아, 제우스라고. 이렇게. 소독에. 저게 제우스인데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수분 증발이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굉장히 빨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마철에 삽목을 하라는 것은 장마철에 삽목하라는 소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요즘은 뭐 기술 시간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 같다고 뭐 그러던데 뭐 내가 학교를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배웠었어요. 국민학교 때 배웠었어요. 근데 왜 장마철에 삽목을 하라 하냐면은 장마철에는 공중 습도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잘라줬을 때에도 그러니까 한 대여섯시간이 가도 얘가 이렇게 수그러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중의 습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잘라주자마자 바로 저렇게 뿌리를 들고 오자마자 저렇게 저 잎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잎이 수그러들게 되면 아무래도 새 뿌리를 내리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은 정말로 한 몇 시간을 놔둬도 잘라서 놔둬도 싱싱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삽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발근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몸살을 안 하니까 발근이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온도가 15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우스가 만약에 없으면은 요즘은 이제 뭐 10도가 넘어가니까 야간 기온이 10도가 넘어가니까 바람이 막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면서 그냥 위에다가 한 50% 차광만 해줘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구절초도 노지 삽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용토는 오염되지 않는 용토를 쓰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이제 그 농협의 원예자재센터나 뭐 아니면은 또 원예센터에 가면은 요즘 뭐 한 5-6천원 주면은 그 원예용 상토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하시면은 발근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본류를 이제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장미를 제가 가져왔는데 장미도 돼요? 장미는 원래 꽃꽂이. 그래가지고 다. 원래 장미도 꽃꽂이가 되지만은 장미도 꽃꽂이가 그렇게 농가에서 썩 용이하지가 않아서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플러그 묘를 받아갖고 와요. 받아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장미는 어떻게 삽목을 하느냐? 얘가 이제 지금 3월 21일 날 삽목을 한 겁니다, 이게.
예, 3월 21일 날 삽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날짜를 보니까 3월 21일 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포기를 예, 한 달 좀 넘었죠. 지금 한 달 한 20일 이렇게 사계장미 줄장미 상관없어요. 사계장미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삽목을 할 때 이제 다 방법이 있어요. 장미는 어떻게 속이 그 스폰지 마냥 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비어 있는 게 수국이 또 많이 비어 있죠. 수국이 많이 비어요. 개나리도 비어 있습니다. 근데 개나리는 또 삽목이 잘 돼요. 그런데 수국이라든가 장미 같은 경우는 역시 그래도 고가의 품목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삽목이 썩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얘를 삽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먼저 삽수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이 밑에를 예리한 칼로 한번 달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그다음에 한 번에. 왜 그러냐면 가위로 자르게 하면 뭉뚱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고 얘가 아무래도 이 여기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사시미 칼로. 예, 칼을 잘 든 칼로 이제 하셔 갖고 두 번 잘라요. 네, 두 번 잘라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역시 얘도 한 30분 정도 물에 담궜다가 순간 침질을 해서 이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겠다. 예. 근데 이제 요즘 또 장미가 또 워낙에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새로운 장미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 해서 색깔이 굉장한 다양한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또 파란 장미도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 얘가 뿌리가 내렸으니까 그 한 달이면은 뭐 그 뿌리는 내려요. 지금 얘는 이식을 해줄 시기가 지난 거예요.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지를 해줬었으면은 더 이제 주변에 뽑았을 텐데 이것도 이제 얘도 색깔이 굉장히 좋은 장미예요. 빨간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란색도 있고 한데 이것도 누가 이제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의 밴드 해주고 예. 그렇게 하시고 삽목은 뭐 이제 좀 이 정도부터 삽목 더 알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아로니아만 몇 마디 잘라야 돼요? 아로니아는 뭐 한 7, 8cm 정도? 예, 네, 한 이 정도? 그럼 세 가지 말고 묵은 가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묵은 가지도 돼요. 네. 아로니아는 함께 아로니아를 삽목하는 게 지금 조금 늦었어요. 네. 늦었는데 새순을 가지고 굳었을 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새순이 올라와서 많이 크고 있잖아요. 옆에 부정화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정화는 어느 정도 따줘야 되냐 돼야만이 위에 과실이 튼튼하게 자라죠. 굵어지고. 예,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새순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한 이달 말이나 6월 초쯤 되면은 굉장히 많이 굳을 거예요. 근데 아주 빳빳하게 굳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 굳었을 때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간 온도가 반드시 그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요즘 뭐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그러고 반드시 차광을 쳐주셔갖고 50% 이상 차광을 쳐주셔서 그리고 수시로 위에다가 습이 마르지 않도록 분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 만병초 전모가 한 거 사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살대. 그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유 잘하시네. 근데 살았나 보다. 노랗게 됐잖아요. 근데 새순이 밑에가 나오는데 위로 안 나오잖아요. 그 순은 부정화가 나온 것이고. 얘거 안 나왔어요. 아유. 약간 좀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건데 그건 죽은 거죠. 그거는 위에서 순이 지금 한 몇 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라왔어야 될 건데. 짧은 이파리는 약간 노르스름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순이 순 접을 붙인 그 대목에서요. 예, 그러면은 접목이 된 거예요. 살렸어요. 그래도 그거를 지금도 그래도 습을 해주면서 얘가 잎이 피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꽃이 이제 빨간색이 꽃이 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또 걔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원해종이라.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울릉도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리고 마디 자라요. 그런데 원해종은 한 뼘 막 쭉 커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밑에서 울릉도 것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놔둬요.
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에서 빨간 것이 피고 밑에서는 분홍색 노란색이 피고. 어제 약간 충분히로 분갈이를 해줬어요. 예, 잘하셨네.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하신 거예요. 아, 그래? 다 붙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그대로 옮겼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저 밑에 만병초도 지금 습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는 거의 말라갖고 잎을 오므리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햇빛을 적게 받으려고 지금 오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뭐 어차피 약초 가꾸기 아니에요. 오늘 뭐 수업이 약초 가꾸기라는데 저것도 오늘 가서 낙엽을 해놓은 걸 좀 긁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물을 흠뻑 주고 가셨으면은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뿌리가 밑으로 계속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좀 가물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지 스스로가 이제 물을 빨아들일 테니까 지금 여기 와서 뭐 내년까지 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 장마철만 지나면은 그 이게만 낙엽만 많이 덮어주면은 아마 원활하게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게 잘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두둑에다가 낙엽을 해 주셔갖고 습이 땅에 증발을 하지 않도록. 집이 있으면 좋은데 집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도 돼요? 그럼? 예, 이런 것도 좋은데 아마 풀씨가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전부 풀씨가 나버리면. 철쭉도 이렇게 삽목해 주세요. 잘 질문을 해 주셨네요. 지금 철쭉을 삽목을 할 때는요, 뭘 쓰라 했죠? 용토를 뭘 쓰라 했죠? 맞아요. 피트라 또 이제 먹으셨구나. 원해용 네? 원해용 상토는 안 돼. pH가 뭘 어떤 걸 쓰라고 했어요? 산성토양은 철쭉은 산성토양이나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철쭉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마사토에다가 아니면 해주죠. 근데 마사토에다 하게 되면 물을 계속 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발근은 잘 됩니다. 장마 때 하게 되면. 그런데 원해용 상토에다 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잘 많이 오랫동안 묵고 있기 때문에 돼요. 근데 그 원해용 상토 중에 원해용 상토가 아니고 pH가 4.0 이하짜린 블루베리 용토를 내가 쓰라고 반드시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네. 맨날 철쭉과는 반드시 블루베리용 비트머스를 사용해서 마사토하고 사용해갖고 삽목을 하시면 참 좋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갈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다 풀라고.